안녕하세요. 2018 올해의 신작 작품명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을 연출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. 이 작품은 1949년 50년 6.25가 일어났었던 그 해에 전북 임실 지역에 있었던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작가 진주 작가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요. 6.25를 겪은 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. 이쁜이랑 순이라고 하는 두 할머니가 49년, 50년에 걸쳐서 겪었던 전쟁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어떤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. 한 할머니, 또 다른 할머니, 그리고 이미 사라진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의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두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? 아마도 반드시 지금도 그 상처는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와 그것을 어떻게 무대 위로 표현할 것인가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작품 만들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 기억과 결국 과거와 현실이 이 한 무대 위에서 어떻게 만나나 그 부분을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공연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될 거고요. 그리고 혹시나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3월 1일 네이버로 저녁 6시부터 생중계가 나갈 겁니다.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공연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